머리 둘레 61cm. 택데드. 체지방 6%, 자기 관리 잘하는 스타 1위. 브랜디 뮤직 최연소 2승. 야, 이거 부럽다. 같이 레컷 사진 찍고 싶은 포즈 장인 스타 1위.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다들 뭐 1위 있다고 하는데 난 61cm. 누만 좀 내도 1위. 3년째 하셨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자, 목요일에 베이비 한혜 씨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여름을 겨냥해서 돌아온 트로트 프린스 이찬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한 반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다섯 달 만에 나왔네. 달 만에. 네. 한혜 씨랑은 프로그램에서 또 자주 뵙죠. 그렇죠. 아, 우리 그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봤고 제가 네. 아까 곰곰이 찬원이랑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처음 만난 게 컬투쇼였던 거. 아, 그럼.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랬나요? 그러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찬원 씨가 그때 놀러 왔을 때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대기실에서 그때 형님 안녕하세요, 저. 아,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고.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만났었죠. 맞아. 제가 소소하게 찬원 씨 닮았다 소리도 한 번씩 듣고 그랬었거든요. 진짜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옆에 앉아 있는데 느낌은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닮았다기보다 느낌이. 느낌이 있어. 근데 저는 한혜 씨 볼 때마다 정말 늘 되게 한혜 씨 같은 얼굴 되게 저는 닮고 싶거든요. 진짜로. 그래, 그래요?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포동포동하게 살이 좀 올랐는데. 이런 류의 외모 칭찬 오랜만이라서 좀 낯서네요. 네. 둘이서 계속 해보세요. 어색합니다. 어색했어. 예. 아니 근데 저기 우리 그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네. 한혜 씨가 저희 집에 네. 백반 차려놓을 테니까 오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아이, 그게 거긴 예약이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래? 산돈의 백반집. 맞습니다. 워낙 요리를 잘하고. 그래. 할머니처럼 진짜 이게 무슨 뭐 손맛이 있구나 이 친구가. 20대 남자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아닙니다. 몇 첩 반상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조금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거기는 또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이 널널하다. 집에서 시간 있을 때 본인이 밥을 집밥을 직접 해 먹어요? 네, 최근에 제가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무지하게 해 먹었어요. 정말. 야, 요리 직접 해 먹는 걸 그럼 어디서 그걸 다 배웠어요? 그런 요리나 이런 거. 아버지 어머니가 한 20년 넘게 음식점을 하셔가지고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20대 남자 중에 집에서 나물 말리는 사람 잘 없거든요. 나물방 있습니다. 네, 나물방. 나물 직접 건조해서 네. 말려. 그래요. 요새 뭐 좀 말리는 거 있나요? 지금 습해가지고 못 말리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습해서 계절 타는구나. 네네, 못 말리고 있어요. 표고버섯 말리려고 널어뒀다가 아니, 건조기 좀 돌리면 되잖아요. 건조기에 돌리면 너무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죠. 맛이 안 나. 맞아요. 나물방 있는. 운동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빨래만 말려봐. 건조해봤지. 운동복, 운동복. 그런 저 습하고 이런 좀 그런 날씨나 더운 여름에는 뭐 어떤 거 딱 해먹으면 딱 좋을까요 몸에? 아, 이런 여름에는 이제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맥주 안주에 또 닭발. 닭발. 닭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닭발을 사 올 거 아니야. 닭발을 그냥 그대로 통으로 생으로 사와서 사와서 그냥 기름에 거의 튀기듯이 굽고 그리고 고추장, 고춧가루 1:1로 동비로 섞어 가지고 물엿 넣고 후추 넣고 그래 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맛있어요. 진간장 넣고 닭발을 직접 만들어. 엄마. 할머니, 할머니. 너 엄마 생각났어. 찬원이 지금 한번 가자.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요. 정말 정말 오세요. 가자, 한번 가자. 꼭 오십시오. 집밥 먹고 싶다. 꼭 모시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찬원 씨가 신곡 홍보하러 나온 겁니다. 음식 얘기만 계속. 네, 그러네요. 닭발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노래예요? 트위스트 고고라는 곡인데요. 제가 올 2월 달에 정규 앨범 수록곡으로 발매를 했었던 곡인데 원래 이제 이 노래가 여름송으로 여름송? 미리 기획을 해뒀던 곡이에요. 그래서 반년 만에 다시 이 노래를 끄집어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트위스트라는 말이 들어간 제목은 우리 서른도 네. 네. 사랑의 트위스트 있죠. 네. 사랑의 트위스트 있고 그 뒤로는 트위스트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그 서른도 선배님의 사랑의 트위스트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사실 서른도 선배님께서 꽉 잡고 있는데 아 트위스트 쪽은 완전 서른도 선배님이 제대로 잡고 있죠. 그걸 이어가겠다. 그렇죠. 그분 이제 선배님이 그쪽 삼바 뭐 차차차 트위스트 이쪽도 전문이에요. 그렇지. 그쪽으로 완전 전문이에요. 맞아. 네, 예, 예. 그러네 그러네. 네 박자 쪽은 저 송대관님. 송대관 선배님. 맞아. 장르가 다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찬또의 트위스트는 좀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저는 이제 그 조금 더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서른도 선배님의 트위스트가 한 80년대 나팔바지를 입고 추었던 그 트위스트라면 지금은 그렇죠. 지금 이제 약간 그 크롭티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추는 네네네네. 크롭티 그런 어떤 입고 트위스트를 네, 제가 입을 수는 없고 네네. 그런 어떤 트위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까진 트위스트. 아빠가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 까트. 트위스트 고고의 뮤직비디오에 이찬원 씨 말고 다른 주인공인데 바로 버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 대단하다. 예 맞습니다. 그 버스에 저도 사실 되게 좀 창피했는데 버스에 제 얼굴이 진짜 대문짝만하게 랩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이게 좀 뮤직비디오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저게 지금 강원도 강릉인가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 버스가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실제로. 아 그대로 있어요? 네네. 저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 지금. 아 이제 나중에 또 활용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직 저렇게 두고 있는데 저때 이제 강원도 강릉 쪽에 돌아다니다가 저때는 이제 그 멀리서 풀샷만 찍느라고 제가 안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 어르신들께서 이찬원이 온 줄 알고 다들 버선발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버스. 네. 이 제작의 아이디어 네네. 본인입니까 회사의 아이디어입니까? 제 의견은 진짜 0.0001%도 안 들어갔고 저 사실 원래 이런 거 되게 좀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0.0001%는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글자체 정도는 골랐다고 해요. 그 정도는 얼굴 뭐 얼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 또 기획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 여름 축전화들이 많아갖고 맞아요. 아니 무대에 지금 초대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다음 달에 9월 달에 행사가 한 25개 정도 있다. 9월 한 달 동안. 예 예. 야. 와. 핫하다 핫해. 25개면 하나당 그게 얼마라고 치면은 9월 30일인데 이 20 몇 개면 내 한 5년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예요 이사님이. 행사를 이사님은 일 안 해도 뭐. 아, 무슨 소리. 이사님은 지분을 받아가시잖아요. 주식을 받아가시고. 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행사 몇 개 지금 9월 달에 예견돼 있습니다. 9월 달에요?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있잖아 하나 있어. 장수. 장수에 갑니다. 전북 장수에. 네. 장수 예, 사과 축제. 빵빠레가 막 울리네.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도 꼭 하나 생기길.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9월달에 행사 좀 세 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많아. 다들. 자 우리 황철 씨. 황치열 씨. 캘린더 5월달에 황치열 행사는 황치열 씨 행사는 몇 개? 몇 개? 황치열 행사는요 바로 과연 아줌마 축제 아 울산에서 하는 아 대전에서 하는 이 정도면은 한두 개는 아닌 거예요. 계속 지금 캘린더로 두 개 있으시군요. 내가 2등. 청양 갔다가 무주 갔다가 포항 갔다가 오령 갔다가 장흥 갔다가 갔다가 이래저래 이게 맞습니다. 연예인분들의 스케줄 수액입니다. 26개면 모신다 봐야 돼요. 모시죠. 네. 진짜 모시는 거지. 진짜. 9월 달에는 근데 진짜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예, 추석 때도 못 내려갔고요. 추석 3일 내내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바쁘시네. 진짜 핫하신 분들이 명절 바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행사뿐만 아니고 방송도 해야 되고. 아 방송해야죠.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면 지방 갔다 서울 왔다가 또 지방 갔다 지방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방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비슷한 지역으로 묵히면 거기에서 이제 하루 묵고 오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고 계속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고 여기 갔다가 자고 여기서 갔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팔도를 보통 이제 뭐 충청도 내려갔다 전라도 경상도 갔다 강원도 갔다 다시 서울 올라오는 코스로 짜여지면 정말 좋은데. 제일 좋지.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럼요 이렇게.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또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진짜? 석혜림 씨 장수 행사 이찬원 씨랑 한혜 씨랑 같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하나 있는 행사에. 근데 너 거기도 있니? 진짜? 너 거기도 있어? 나 장수가. 야, 아 진짜? 아 그래. 아, 근데 사실 제가 행사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네. 지역 이름과 그 특산물 이름 행사 있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해봐요. 저. 아 그래요? 사실 그런 류의 행사는 좀 아무래도 또 래퍼니까. 네네. 그런데 약간 뻘쭘스 할 수 있잖아요. 찬원이가 있다 이거 너무 마음이 든든하죠. 든든하네. 아 장수 행사 장수 행사 같이 하는구나. 대박이다. 거기에 또 있다니. 근데 뭔가 장수랑 한혜 씨랑 어떤 매칭이 될지 되게 좀 궁금한데요. 제가 사과를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매일 아침 사과를 먹고. 네네네네.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섭외 온 거라고요?
빠르게 다음 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우리 9386 님께서 찬호 님 오늘 여의도에서 팝업 하는 거 오늘 오픈런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팝업을 하신 거죠?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제 굿즈와 뭐 제 사진 어떻게 보면 이제 팬들을 좋아해 주시는 저희 팬들과 제가 함께하는 공간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팝업 스토어가 열렸는데 앞에 계신 저희 팬분도 샀어. 귀여워. 오셨네요. 갖고 오셨네요. 그거밖에 안 샀어? 근데 저기 그려져 있는 저 캐릭터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 진짜로? 꿈돌이 캐릭터. 네네네네. 정말 능력자다. 황치열 씨도 그림 잘 그리잖아요. 네,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갖고 굿즈도 이렇게 나오고 막. 아니 저는 이제 못 그렸는데 이제 후반 작업을 통해서 저는 되게 그림에 소질이 없는데 후반 작업을 워낙에 이쁘게 해서 곰인 거죠? 강아지 아니면 곰이죠? 아니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예요 강아지. 약간 곰강 같은데요. 곰강. 약간 곰강 느낌도 있네요, 진짜. 곰강 세 보인데. 곰강. 코가 좀 W로 되어 있는데 약간 저게 좀 의미가 좀 있는 느낌?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뭔가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W로 그리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제 이름 원이 이제 WON의 W여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원의 W.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의 트위스트 우리 서른도님의 뒤를 이을 트위스트. 자 그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MR로 저 AR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AR로. AR입니다. 네네. 예. 그냥 듣겠습니다. 예. 이찬원의 트위스트. 트위스트.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떠나요, 떠나요. 힘든 기억 모두 던지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나가요. 아, 좋다. 예. 감사합니다. 채워나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신난다. 어떻게 노래 괜찮으셨나요? 네, 신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박미정님도 여행곡으로 쭉 밀고 나가자요 하고 보내주셨고 1677님께서 서론도님이 아니고 터보의 트위스트를 이은 느낌이라고. 야, 그래. 느낌도 있어. 다행이네요. 있어요. 그 노래 뭐죠? 떠나요 바다로 던져버리고. 그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요? 약간 두 개 섞인 것 같아요. 그건 클론이죠. 도시탈출. 도시탈출. 그것도 있어요. 3659님도 발바닥 불각이네요. 비벼. 비비니까 발바닥 불각이라고. 영화님께서 회사인데 조용히 듣기 너무 힘들어요. 물개 박수 쳐야 되는데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신나요. 듣고 있으면. 유경 씨는 지금 한혜 씨하고 찬호 씨가 둘이 앉아 있으니까 세 분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한 팀 같아요. 아 이거 황치열 씨까지 메인 보컬, 메인 래퍼, 메인 트로트. 메인 보컬. 메인 트로트는 뭐예요? 메인 트로트. 그러니까 뭐 이게 기회가 되면 활동하면 좋겠네요. 아우 저 프로젝트로. 제 꿈입니다. 네네. 네. 혼자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묻어가려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어 왜. 자, 방소연 씨. 우리 52년생 친정엄마 이찬호님 때문에 제가 가서 고릴라를 깔아드리고 왔는데 오늘 제대로 보이는 라디오 보셔야 할 텐데요. SNS도 너튜브도 이찬호님 것만 보시는 광팬 최정숙님. 이찬호님께서 성함 한번 불러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보령사는 최정숙님. 네, 우리 정숙이 누나 너무 감사드리죠. 정숙이 누나. 네, 그리고 또 제가 9월 달에 보령 가잖아. 갑니다. 네네. 보령 가잖아. 9월 달에 보령으로 가기 때문에 보령에서 꼭 녹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성이에요. 보성 녹차. 여기 지금 보령 녹차라고. 보령은 이제 머드죠, 머드. 네네. 아, 머드. 머드. 대천의 수욕장 있는. 정숙 누님께서 52년생이시거든요. 네네. 몇 년생까지 혹시 누나로 부르고 계시나요? 저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면 뭐 네, 38년생도 누나 되죠. 맞아. 네네. 그럼요. 아, 스윗해. 네네. 살아계시면 다 누나인 거죠? 아니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럼요. 예. 경아림님께서도 이찬원 경아림님이 임경아님. 임경아님. 아, 네. 아무래도. 네. 네네. 그 영어 이름은 성이랑 이름을 거꾸로 불러요. 아 그래? 경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네네. 영어로 보내주세요. 이찬원 가수님 나온다고 해서 시청하러 왔어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이찬원 가수님을 응원하는 찬스입니다. 오, 뉴질랜드. 뉴질랜드 그러면 확실히 임경아 씨가 맞습니다. 네네, 그럼요. 임경아 씨죠. 임경아 씨 너무 감사드리고 먼 또 타국에서 이렇게 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도 기회가 있으면 해외 공연을 하나요? 정말 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해외 공연을 실제로 이제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협의가 있었는데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성사가 안 됐구나. 성사가 안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이찬원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이영자 누님의 매니저인 송 실장님이 노래를 발표했잖아요. 네. 아, 으라차찬의 인생. 네네. 와.
본인이 직접 노래를 달라고 하던가요, 이천호 씨한테? 어, 예, 실제로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실언을 했어요.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게스트로 나가서 실언. 예, 송성호 씨가 주기 싫었는데 준 거를 실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줄 마음이 없었는데 딱히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전현무 씨랑 이영자 씨가 막 이렇게 밀고 가길래 분위기를 쫙 끌고 가길래 그래가지고 아이 뭐 기회가 되면 제가 곡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전참 씨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곡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제 송 실장님 그러니까 이영자 씨랑 저랑 같은 회사여서 송 실장님도 또 저희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또 좋은 인연으로 또 음악을 쓰게 됐습니다. 음악도 자주 만드세요? 제 노래는 한 몇 곡 쓴 거 있고요. 제 노래 중에 몇 곡 쓴 거 있고 지금 작업을 해둔 거는 있는데 뭐 누구한테 주려고 썼다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부르고 싶어서. 아 진짜. 워낙 디렉팅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이래서 프로듀서 이런 것도 잘할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래 하나 주실래요? 아유 물론이죠. 아니면 저랑 트로트 한번 같이 하실래요? 아 좋아요. 랩 피처링.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3부 끝날 무렵에 네. 제가 곡 하나를 이제 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좋죠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거의 시간이 맞물려서 3부 끝자락에 로고송과 함께 아주 조그맣게 아련하게 한혜씨 목소리로 랩 피처링 그거로 이제 바로 광고가 나갔다 그래요. 다들 아련하게 들렸다라 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혜씨가 같이 좀 참여를 해도 될까요 형님? 아 그러면 같이 하는 건 좋죠. 랩 피처링. 그럼요 그럼요. 내 생애 최고의 랩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하겠어요. 그러면 행사도 다 같이 다니는 거죠? 그게 되면 좋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반절이라도 같이 다니면 좋죠. 12개에서 13개 저도 언젠가 한번쯤 이제 그 트로트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요? 예. 근데 형님 목소리가 트로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아 네. 약간 좀 약간 쉬운쯤에 이런 개념으로 아 서른쯤에 말고 쉬운쯤에 쉬운쯤에 쉰쯤에 아니 왜냐면 그 저희 돌아가신 선배님 중에 배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목소리가 그 태균이 형님이랑 굉장히 목소리가 비슷하세요. 굉장히 낮은 점. 곡을 주신다면 영광으로 한번 우리가 네네 한번 열심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누나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어떤 우리 김상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누나 여기도 있어요. 아 상순이 누나. 상순이 누나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상순이 누나. 문자 보낼 수 있으면 다 누나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렇죠. 그럼요. 본격적으로 문자 보낼 수 있으면. 네, 예. 그럼요. 살아계시면 다 방송 끝나기 전에 문자만 보낼 수 있으면 다 네. 누나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럼요. 자 본격적으로 중간만 가자 시작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네. 코너가 처음인 이찬호 씨를 위해서 한혜 씨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부탁드려요.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 기준이 바로 오늘은 열디 저 그리고 이찬호 씨인데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어렵네요. 딱 중간 값을 맞춰야 되네요. 네. 운 게임입니다. 운 게임. 그렇군요. 감이죠, 감. 감이죠, 감. 감. 자, 중간만 가자. 도전 분열 발표합니다. 네. 자, 이찬원 씨가 왔기 때문에 이찬원 씨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입니다. 음식 그리고 야구.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고. 그렇죠. 예. 웬만한 캐스터보다 더 야구 중계를 잘하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찬원 씨. 한국인이 야구장 가면 먹는 음식은 아하. 오늘의 주제. 한국인이 야구장 가면 먹는 음식은 흔히 떠오르는 건 무조건 치킨, 치킨 맥주, 치킨 치맥 많이 생각하고 치맥은 무조건 넘어가죠. 그리고 떡볶이도 많이 시켜 먹어요. 요즘 떡볶이. 그런데 사실 요즘 전국에 있는 야구장에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요. 잘돼 있어요. 정말 다양화돼 있어요. 잘돼 있어요. 예시에 보면 삼겹살인데 삼겹살 또 먹나요? 어떻게? 그럼요.
잠실 야구장에 삼겹살 정식을 팔아요. 우와. 그리고 인천 야구장을 가면요. 인천에 저기 그 이제 가든처럼 뒤에 네.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베큐를 바베큐로 야구장에서요? 돼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와, 야.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야구장을. 그리고 그 고척 야구장 가면 고척 스카이돔 가면 크림새우 팔고요. 크림새우. 네네. 심지어는 이제 요즘 배달이 다 되니까 외부에서 또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분도 외부에서 가능하죠. 사갖고 그 앞에서 만나서 배달 음식 만나서 들고 이렇게 들어가시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시에 여기 중에 머릿고기 있길래 에이 왜 이래? 에이. 아니, 머릿고기 있어요. 머릿고기 있어요. 생각을 했다가 지금 차은 씨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했죠. 기본적으로 있는 건 치킨에다 뭐 핫도그라든가 햄버거 맞아요. 이런 거 다 있어. 피자 그렇지. 이런 거 다 있고. 맞아요, 다 있어요. 츄러스 있죠. 그럼요. 아니 찬원 씨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직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좀 시간이 없어서 최근에 좀 많이 못 했는데 정말 자주 했었죠. 가면은 보통 이렇게 좀 뭐 먹는 걸 좀 좋아해요? 보통은 이제 저도 치맥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갔던 곳이 잠실 야구장이었거든요. 잠실 야구장에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를 파냐면 짜장면이랑 우동을 팔아요. 짜장 우동? 네네, 짜장면이랑 우동을 따로따로 파는데 우동을 우리 옛날에 그 역사의 플랫폼에서 팔듯이 가락국수처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지. 그런 데서 먹으면 더 맛있어. 원래.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원래 밥은 다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물론이죠. 그 막 맨만 맨날 같이 먹는 그런 거죠. 와 보면서 저 겁나 편해. 야 진짜 맞아, 맞아. 최고의 맛. 예전에 저 얼마나 들어갈까? 하나이글스 출신의 김태균 선수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선수. 김태균 선수 이제 컬투 나하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야구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달라. 근데 야구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있대요. 7, 8회쯤 배고프구나. 배가 엄청 고픈데 그치. 객석에서 먹는 그 치킨 냄새 이런 게 막 나면 막 정신이 혼미해진대. 좌석에 서 있다가 그 냄새 확 나면 막 미친 나. 어머. 그게 너무 치킨 먹어야지. 그래갖고 그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가 길어지면 뭐 5-6시간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연장까지 가고. 배고플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찬원 씨 미국 야구도 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면 다 봐요. 저도 다 보니까. 네네, 저는 미국 야구뿐만 아니라 일본 야구까지 봐요. 길까지. 네네. 다 보고. 보죠. 심지어 저는 이제 미국 야구를 보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죠. 와. 네네. 어디 갔어요? 저는 그 다저스 구장 갔었고. 다저스 구장 가셨어요? 블루제이 구장도 다녀왔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김병현 선수가 활약했었던 다이아몬드백스. 아 다이아몬드백스. 네, 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애리조나 간 적 있어요. 아 정말요? 어디? 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정확한 모르겠는데 애틀란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A. 저는 이제 그 콘서트 갔다가 거기서 그 보여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경기장 멋있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미국 야구장도 좀 먹나요? 뭐 이런 거? 아 그럼요. 그렇죠. 피자 안에 음식점이 무지하게 입점돼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IGGA 거기 이제 통 메고 다니면서 맥주 쏴주는 게 거기 미국이 원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가보고 싶다. 거기는 대박이죠 진짜. 핫도그도 먹고. 핫도그. 아 영어를 왜 이렇게 귀엽게 하세요? 아주 기초적인 회화까지만 가능하시네요. Would you like something 이렇게 까뼈 말지? 현지인 느낌 났어. 현지인 느낌 났어. 여러분은 야구장 가서 어떤 음식 먹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네. 야구장에서 이거 드시는 분 많이 못 봤지만 그래도 드려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고요.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샤벨9750원 김철은 100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빨리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네. 자, 찬원 씨는 먼저 답을 써놓으시고 네네. 바로 라이브를 한 곡 해주셔야 됩니다. 라이브 가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근데 어렵네요. 진짜. 꽤 어려워요. 꽤 어려워요. 그냥 첫 번째 생각한 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걸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지붕이야. 저는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자로만 받아요. 고릴라 보내지 마시고요. 샵에 077-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긴 문자까지 쓸 일이 없죠. 예, 단어 하나만 써서 보내면 되니까. 자, 이찬원이 라이브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바로 사나이 청춘. 박수로 청해. 이 노래 듣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예. 나는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표현은 잘못해도 마음은 뜨거운 경상도 사나이
나는 나는 사나이. 자 이번에 전라도로. 전라도 사나이 기생이 남자지만 마음은 순정남. 전라도 사나이 어디라도 달려갔다 바람 불며 꿈 찾아 사랑을 찾아. 돈도 놓지만 명예도 놓지만 그것보다 당신이 먼저. 세월아 멈춰라 내가 간다 불타는 청열로. 사랑을 찾아 가는 이 내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 청춘.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이 충청도 사나이 느리게 보이지만 언제나 1등 충청도 사나이. 나는 나는 사나이. 자 이번엔 강원도. 강원도 사나이 수줍음은 많지만 열정 넘치는 강원도 사나이. 어디라도 빌려간다 찾아 사랑을 찾아. 돈도 높지만 명예도 높지만 그것보다 걸투쇼 먼저. 오, 세월아 멈춰라 내가 간다 불타는 청열로. 사랑을 찾아 가는 이래 마음은 언제나 김태균 청춘. 투쇼 청주. 걸투쇼 최고. 감사합니다. 잘 온다. 이찬원이 최고구나. 찢었다 찢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청춘에 뭐 경상도 뭐 강원도 또 전라도 강원도 다 나오죠. 맞아요. 컬투쇼 김태균까지. 와 아, 김태균 최고. 김태균 청춘.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형님 청춘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태균이 탬버린을 한란하게 나 탬버린 부셔지는 줄 알았어. 제가 산 거예요 저거. 아 정말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방 갔는데 저랑 똑같은 게 있는데 네. 소문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인터넷 주문해서 산 거예요. 우와. 헐투쇼 칠라고. 와. 낭만가이 낭만가이. 대박. 야. 자 사나이 청춘 노래도 너무 좋다. 유어 꺄 역시 세계의 명창 이찬원 사랑합니다 유옥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세계의 명창 우리 허선미님께서 진심으로 막 어쩜 저렇게 잘하노 노래도 잘해 말도 잘해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어, 못하는 게 없어. 진지하게 보내주세요. 음식도 잘해. 아주. 그러니까 이은주 씨께서는 이제 우리 사무실 춤추고 난리 났어요. 졸음이 싹 달아나네요. 아싸 아싸. 이렇게 무슨 사무실인데 춤을 추실까요? 그러게요. 최영숙님도 와 찬원이 어디 있다 이제 나왔을까. 보석이네 보물 멋져 부러. 멋져 부러.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답들을 다 적으셨죠. 네네 저희는 적었어요. 다 썼죠. 어허 좋습니다. 자 문자는 마감. 3시 43분 0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 인정! 인정! 저희는 이거 하러 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 네. 풀려요. 한국인이 야구장 가면 먹는 음식. 자 과연 이 세 분들은 어떤 답을 적었는지 먼저 네. 우리 욜디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욜디. 욜디. 우리 찬원이가 이제 또 헐투쇼 왔잖아요. 네네. 중간만 가자. 룰을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보여줘야지 제가 본자를. 지붕을 아, 지붕 역할을? 네, 저는 지붕 역할을 해주기. 오, 닭강정. 닭강정.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치킨이죠. 어, 닭강정. 네, 하늘이 왔는데 중간 가야죠. 네네. 이 치킨까지 네. 포함하는 겁니까? 아, 포함하는 거죠. 어, 닭강정 치킨 다. 예, 닭은 다 내 거. 자,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치킨과 맥 치맥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를 단일로 쓴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맥주라고 썼습니다. 맥주. 아, 맥주라고 썼어요. 맥주만 쓴 사람이 있을까? 음식만 썼을 텐데. 으악 그러네.
근데 닭강정에 치킨은 포함 안 시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혹시나 좀 아 너무 그러니까 작게 나올 수 그러면 치킨을 여기로 넣죠. 맥주랑 치킨이니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지붕 되죠. 네. 아, 오케이. 그냥 적은 대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기뻐합니다. 닭강정. 닭강정만 맥주. 한혜 씨. 예, 우리 치열이 형님께서 그 찬원 씨가 잘 모르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네. 해주신다 그랬는데. 아, 그럼요. 전 찬원이가 잘 모르니까 요 틈을 타 제가 우승하려고 적당한 거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일 것 같은 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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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압도적으로 바닥. 압도적으로 피자 좀 안 어울리죠? 어, 안 어울려. 혹시 아 제가 그래 짬이 있기 때문에 피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말만 들어도 한번 가서 다 먹어보고 싶다. 근데 그러게. 중요한 건 피자나 닭강정이나 다 저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아 물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정답으로 적은 것만 포함하기로 했다고 우리 방송놈들이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닭강정 맥주 피자만 하겠다. 네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명수를 공개하도록 하죠. 네. 자, 저랑 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닭강정을 적으신 사람은 몇 명인가요? 닭강정 바로 33명. 오 33명. 오 적당해. 적당하다. 생각보다 강정이 적당한데 많이 오히려? 안 나왔어요. 어.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제 답이 몇 명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많이 나올 것 같아. 우와 많다. 생각보다 72명이었습니다. 아, 이거 이런 승산 있어. 승산 있어. 피자 한 100명 나올 것 같은데? 아니 피자. 피자. 아, 피자. 야. 난 피자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야 나는 야구장에서 피자 먹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 그렇긴 하죠 사실은. 농구장에서는 사실 많이 먹어요. 농구장에선. 네. 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게 적당할 수 있다라는 또. 그렇지 사이에 반증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어 이 사이에. 네,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질 텐데요. 네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네 미안이 되네요. 어, 되게 마지못해 해주셨어요. 예. 어, 이렇게 좋아해. 대답이 이렇게 건조할 수가. 이렇게 착해. 야 이거 가늠이 안 되네요 피자. 한혜와 같이 피자 적어주신 분 바로 어? 오, 어. 아, 야 대박이네요. 113명. 예. 3년을 하면 뭐하냐. 처음 나온 게스트를 못 이기는데. 아이고 진짜. 3년을 하면 뭐래. 아 잠깐만 그러면 제가 지금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닭강정 적어놓고 제가 지붕이 되어드렸다고 바닥이 됐어요. 바닥이 됐잖아. 아 우리 찬원 씨 이름으로 선물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자 중간만 가자. 이찬원의 이름으로 맥주 보내주신 72명 100%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다 챙겨가네. 그러게요. 일단 첫 판은 제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 형님,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한 판 하고 끝납니다. 오늘 한 판이에요. 시간이 없어. 네, 첫 판만 해요. 네네. 그렇군요. 대본 좀 보고 오세요. 야 이게 지역마다 진짜 다른데 7880님 우리 자이언츠 팬들이죠. 네네. 사직구장에서 네. 야구 보시는 분들이 부산에서는 종이컵에 회를 먹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게 드시죠. 아, 나 봤어 맞아. 제가 옛날에 사직 야구장 많이 가봤었는데 진짜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땅이다. 아니 이게 종이컵에 회를 싸갖고 와서 드시고 네. 큰 종이컵에다가 싸갖고 와서 드시고 여기 조그만한 소주컵 있잖아요. 소주 종이컵에 초장을 초장해가지고 네, 담아오세요.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사실 사직 야구장 사직과 바다는 굉장히 멀거든요. 멀죠. 근데도 어쨌든 부산 사람이니까 그렇지. 회를 먹는다. 와, 이거... 전혜정 씨. 예, 네, 대구 납작만두와 반곡의 무침. 그렇죠. 그렇죠. 라이온스는 대구는 이거거든요. 그 인근에 입점에 있어요, 실제로. 아, 그지? 네네네. 입점에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반곡의 무침회가 뭐죠? 반곡회라는 지명이 있어요, 대구에. 오~ 이 무침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회무침이랑 납작만두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맞아요. 정말 아, 맛있어요. 야채랑 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아, 그 새콤 그거 한 거. 아니 근데 이게 좀 놀라운데 김상수님께서 어? 요즘은 뷔페도 있어요. 어, 그래? 야구장이야? 어느 구장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뷔페가 있어? 그러게요. 오, 와 그러면은 거기 구장 2만 명 보러 가면 대기 중 아니 2만 명 다 먹진 않겠지. 아, 저서 어디... 아니 야구장 입장권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아. LA 갈비에 9천 명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아, 네. 야. 몰라서 죄송합니다. 557 하나님께서 이글스 파크에는 비빔냉면, 수리 마카롱, 후디 마카롱, 떡볶이 꼭 드셔 보세요. 진짜 맛있어. 야, 비빔냉면, 아~ 수리 마카롱, 후디 마카롱. 대전이죠, 대전. 떡볶이. 허재윤 씨는 오징어요. 상대편 씹으려고요. 아, 찬호 씨도 야구 보다가 뭐 욕도 하고 그러나요? 심한 욕을 하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아쉬울 네. 때는 막 직접적인 욕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아 거기 뛰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치, 그치. 주루사를 당할 때 2루까지 뛰었을 때 그럼 거기 뛰었으면 안 되지 막 근데 사실 저는 관객석에서 보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해설석에서 중계석에서 해봤잖아요 제가 실제로 맞아 맞아 중계석에서 그러니까 야구장 전체 관객석 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실제 중계석이에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중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화면도 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계석에서 보는 게 정말 공이 어디 꽂히는지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왔을 때 그때 꼭 SBS 스포츠에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우영 캐스터 이름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우영 캐스터가 실제로 SNS에 언급을 했더라고요. 야. 저를 이찬원 씨 모시고 싶다고. 그러면 모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근데 이게 성사가 안 돼서 스케줄 때문에 올해만큼은 꼭 성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야구에 한번. 가을 야구에 한번 좀 불러십시오. 아니 뭐 해설하는 거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치지도 않고 그냥 막 나나나나나나나. 아니 뭐 기분 탓인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신곡 얘기할 때보다 야구 얘기할 때가 훨씬 더 그럴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 야구 얘기 뭐 음식 얘기할 야구 노래도 하나네. 오 좋다. 야구가 야구는 인생이다 뭐 이런 거. 그러네요. 뭐 인생은 말로 홈런. 뭐 그런 거 하나네. 좋은데. 예, 예. Baseball my life. Yo. It's the grand slam. Yo. 야 우리 PD님 박수 치셨어.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이러니까 3년 하는구나. 아, 연습하고 있을게요. 너에게로 슬라이딩 뭐 이런 거. 너 그런 거 해. 너무 잘하지 마세요. 제 영역입니다. 너의 마음을 슈퍼캐치 뭐 이런 거. 오, 좋다. 다들 잘하네. 오호. 너도 잘하네. 그만. 7420님께서 으이구 이 사람들아 시그니처 족발이 없으면 어쩌자고. 소주엔 족발 아이가 여도 부사이다. 아하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야구장에 소주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아, 네네. 맥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마 모든 술이 가능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이분은 페트병에 조심스럽게 담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이제 8959님께서 광주에서는 김병현 씨가 운영하는 수제버거 먹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광주에 제땡버거라고 차렸어요? 네 차렸어요. 그 챔피언스필드 그 안에 맞아, 챔피언스필드 안에 네네. 그것도 먹어보는 어떤 뭐 기념이 되겠네요. 좀. 네네네네. 김은민님 6759님께서 저희 집은 저희 집 아빠는 기아 팬 엄마는 이찬원 씨가 좋아한다고 삼성을 응원해요. 기아 삼성 경기할 때는 치맥은커녕 살얼음판입니다. 네, 찬스 강미애 씨 딸. 아 우리 미애 누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삼성 그 라이온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좀 라이온즈가 성적이 좀 부진해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부진한데 아직까지도 최하위인가요? 예예 예, 지금 최하위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오도록 하죠. 네. Here we go. Here we go. 야 이찬원의 트위스트 고고가 한 번 더 깔리면서 이찬원 씨도 보내드리고 아내 씨도 보내드리고 요리도 보내드리고 나도 가고 네네 예 오늘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도 컬투쇼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꼭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언제든지. 네네. 언제든지. 아,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 오늘. 아 그러니까. 아, 분위기 너무 재밌었어. 찬원이가 더 신난다 봐. 감사합니다. 좋아 찬원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하고 친한 형님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트위스트 고고도 많이 사랑했어요. 자 오늘 뭐 날씨가 좀 꿀꿀하지만 기분만큼은 상쾌하고 맑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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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나 둘이서 트위스트 트위스트 추억 노래 들으며 에러